예, 안녕하십니까. 유병주입니다. 적성시험은 그래서 아까 계속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언어, 추리, 수리, 도형이에요. 나머지는 플러스가 뭐 있을까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삼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약간 경제 경영이라든가 해서 상식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식에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인문학이죠. 근데 고난도의 인문학이 아니라 플러스 뭐 기업이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공부해 주시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언어는요, 이런 게 있긴 하지만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대부분 나오는 거는요, 언어, 추리, 수리, 도형입니다. 그중에서 언어 같은 경우는요, 독해랑 단어 관계랑 배열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인적성 학원 중에서 언어만 집중적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학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언어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만요, 절대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고는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요, 시간을 좀 줄여서 여러분들의 그냥 까먹은 기억만 살리는 데 중점만 두시면 돼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공부 충분히 많이 했어요. 언제 많이 했냐면요,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많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근데 기업 인적성에 나오는 이 언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 정도도 안 돼요. 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뭐 독해를 공부를 지금 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어떤 분이 잘하냐면요, 좀 책을 꾸준히 많이 읽고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이 잘하는 영역인데, 한달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거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 유형을 잘 읽고요. 문제 유형에 대한 공부만 충분히 하면은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추리인데요. 추리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뭐, 1357 다음에 뭐가 뭐냐, 이런 건데, 요즘에 뭐, 자세히 수업 시간에 들으면 되겠지만요, 비중이 좀 낮아지는 추세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언어 추리거든요. 언어 추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속 말할 거예요. 언어 추리랑 이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푸는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이거 IQ 테스트다.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완전 오산이거든요. 문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문제 푸는 방법 유형만 익혀도요, 문제 푸는 시간이 완전 단축됩니다. 물론 시간을 5분 정도 줬을 때는요, 한 문제 5분 이상 줬을 때는 공부 안 하고도 풀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거 문제 푸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언어 추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어 추리를 좀더 빨리 풀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리인데요. 수리는 최근에 응용 수리의 비중은 좀 많이 낮아지는 편이고요. 이 자료 해석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그냥 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그냥 들이대 보고 풀어봐 한 다음에 그중에서 뽑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응용 수리의 비중은 요즘에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무시는 못하는 게 너무 간단하게 출제하기 편하고 줄 세우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출제는 되고 있는데 비중이 줄고 있는 거지. 어때요? 전체적인 비중은 낮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이 정도 추세고요. 자료 해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할 수 있느냐가 이 어떻게 보면 인적성의 제일 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두 개가 꽃인데 그중에 제가 볼 때는 자료 해석이 더좀더 중요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이게 더 중요했거든요. 문제가 되게 이쪽이 많았고요. 하지만 요즘에 언어 추리 안 보는 회사도 있고, 그죠? 근데 자료 해석 안 보는 회사는 없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됐고요. 도형은요, 초창기 인적성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도형 잘하는 사람이 기업에 입사하기 되게 유리했는데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도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왜 줄까요? 저거 약간 뭐예요? IQ 테스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각 기업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